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입니다. 반갑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밀면집을 하고 있으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저는 기쁜 날입니다. 시청자님, 구독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업을 하다가 보니까 항상 잠자리 들때 내일 아침에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가서 날씨가 좀 더웠으면 좋겠다. 이왕 장사하는 건 매출이 많이 발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101호 회차에 우매수 호수, 현실의 호수 분석에서 또 조합을 해가지고 티켓까지 밀어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약속과 같이 제가 어제 반여상에 로또 복권방 가서 수동 두 장을 밀고 반자동을 네 장을 밀었는데 시간 관계상 어제는 수동 밀은 것만 방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반자동을 갖다가 제가 꿈에서 번호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1번, 12번, 21번이었고 반자동 걸고 19번, 1번, 12였고 반자동 걸고 1번, 12번, 21번이었고 반자동 걸고 12번, 21번, 3번이었고 반자동 걸고 21번, 3번, 19번 역고 반자동. 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AB 19번을 갖다가 정상 조합할 때는 하나도 이외투 안 했고, 반자동 할 때는 스커가 잡아 이었습니다.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올린 번호에서 교체 선수들을 빼낼 선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반자동에 19번을 기용을 해가지고, 반자동을 밀었습니다. 반자동에 또 두수로서는 12, 21번을 이어가지고 반자동을 밀었는데 번호가 상당히 재밌게 나오더군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 반자동 밀은 것을 한번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를 하고 항상 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001회부터 1010회까지 부엉이의 차이는 4동도 잡아내고 5천원짜리도 상당히 많이 잡아냈는데 1011회차부터 1019회차까지만 제가 앞으로 한 4회차, 5회차 정도 남았는데 상당히 긴장이 됩니다. 지금 성적이 5,000원 두장 정도를 밖에 못 맞추고 계속 이웃 숫자만 나오고 뭐 숫자 하나하나 두개 출현하고 한것 차이로 밀리고 이래 해가지고 저 역시 좀 불안하고 꿈풀이가 좀덜 되고 있는 그런 기분도 들고 이래서 이번 회차에는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또 꿈에서 락서 꿈을 꿔가지고 자 이겨서 21번, 12번, 뭐 3번, 1번 락서 유한 락서, 오복 락서 뭐 부산은 전국적으로 식당 같은데 청소하려면 락서가 꼭 필요하고 수영장에도 락서 물을 많이 엮는다 아닙니까? 그 락서를 갖다가 제가 어제 꿈이 이야기했는데. 지인께서 요 실제입니다. 요 근처에서 창고를 크게 하다가 그 창고 자리가 아파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워주고 그 요소 한참 떨어진데 저그 북구 쪽에 만덕 산장 쪽에 땅을 큰 50억 주고 사가지고 돈도 많이 버린단가 봐요. 그리고 창고를 이전하면서 정박스대가 있는 거는 자기들이 판매가 되지만은 나 창고 정리하다 보면 낱개로 흩어지가 있는 거는 못 팔고 유한낙서 정도는 반품도 안 되고 이러니까 식당 하는 저한테 쓰라고 주고 가서 고마운 마음으로서 하나하나 쓸 때마다 그 사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난데없이 그분이 나타나서 오복낙서 1kg, 오복낙서면 최저가랐습니다. 일반 슈퍼에서도 세일용으로서 오픈 세일할 때 미끼로 던지는 그런 낙서인데 천장 팔고, 뭐, 800원 팔고, 이런 낙서인데, 그 낙서를 갖다가, 오복낙서 S급, 1리터. 그때 내가 준거 그거 한 개만 또 이래서, 내가 그거 다 쓰고 없고, 향낙서 2리터 써라. 이게 더 좋다. 이래가 주니까, 그거는 필요 없다고 안 가가대요. 그래가, 뭐, 그러면 제품 없으면 난 갈란다. 이러면 그냥 갚았어. 1번은 제가 꿈에서 찾아내고, 2번은 그 사람한테 2리터를 그래서, 2리터를 안 한다 해서 안 가져갔기 때문에 1번, 2번은 안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1번, 2번을 모으면 3번이 되고
또 합의 안 되고 1, 2 되니까 11을 엮고 또 반대로 돌리가 21을 엮고 또 보태가 3을 엮고 이래가지고 이게 반자동 현 내용입니다. 그리고 19번은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교체선 멤버로 11체 번호를 적어 놓고 있다가 의지조합하는 데서는 너무 그 번호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들어갈,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19번은 반자동을 잡아야겠습니다. 혹시 또 19번이 톡 튀어 나올 수가 있어요. 기존 조합에서 19번이 안전 상태에서 19번이 나오면 저도 또 폭망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내일 수요일 날 19번을 넣고 지금 원조합에 한번더 살짝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번이 상당히 유력하고 19번, 10번, 24번이 상당히 좀 나올 것 같아요. 잘 가다가 길에서 숫자도 많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오늘 경사 있는 날입니다. 뭐 정당을 초월해서 나라의 큰 어른이 바뀌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뭐 대통령 취임식도 있고 이래가지고 오늘 우리 가게에 보면 테레비 하루 종일 틀어놔야 되겠네요. 원래 식당 가게 되면 테레비 잘안 켜거든요. 테레비 본다고 다 드시고 나면 안 가니까. 테레비 켜달라면 켜지고 테레비를 항상 꺼놨습니다. 밀면집은 특히 회전이 빠르는데 뭐 드라마나 뭐 좋은 방송을 하게 되면 한 그릇 묵고도 뭐더 테레비 보고 안 자리에 안 비키지고 있으면 다음 사람이 막 자리에 못 앉히고 이러고 우리도 조바조바하고 뭐 손님이 그래도 테레비 보여주시는데도 가라 좀 빼달라 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꼭 원하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항상 꺼놓고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반자동 이런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번호를 같이 보시고. 그리고, 야, 이번에 저 이웃 그 본맨 노또님께서 번호가 수동으로 찍은 거는 다물 건너갚고 토끼 잡으러 다 갚았는데 자기가 자동 걸은기 걸어가지고 미는 게 4등이 걸렸대요. 와, 그 사람은 뭐 신의 한 수네요. 자동 걸리가지고 4등 걸리기 참 힘든데 그분도 앞으로 가능성이 많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좀 전화 걸어가지고 이번 주에 번호 좀 어떻게 갑니까? 좀 번호 한 서너 개만 던져줘서 이러면서 그래 한번 말해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는 번호를 티켓을 보시고 자, 여러분, 제가 반자동 미는 것을 1번 티켓을 지금 영상에 담았습니다. 1번, 12번, 19번, 25번, 31번, 40번. 자, 여기서 1번, 12번, 19번은 제가 반자동을 이었는데 임의대로 나온 번호가 25번, 31번, 40번인 것 같습니다. 밑에도 보니까 4번이 임의대로 4번, 6번이 나왔고 39번이 자동에서 조합을 컴포터가 해줬네요. 두 번째 보면은 3번, 12번, 22번을 이었는데 임의대로 그 컴포터에서 해준 번호가 15번, 18번, 37번이 나오고 D번에 보면은 6번, 8번, 34번이 임의대로 또 나왔습니다. E번에 보면은 13번, 29번, 36. 3번, 13번, 19번은 제가 반자동을 걸은 거고 뒤에 세 단위는 29, 36, 4위는 임의대로 컴포트에서 해준 거네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티켓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건 반자동인데 밑에 번호가 한개안 보이지? 아이고, 이게 또 가라지가 있었네요. 쏘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도 11번, 27번, 39번이 그 자동에서 떼줬네요, 번호를. 자, 이게 뭐 24번, 39번, 43번이 자동으로서 나왔네요. 아, 또이 뒤에가 다 걸리네요. 23번, 29번, 33번 또 자동에서 컴포터가 해줬네요. 이게도 D번도 희한하네, 이번에는. 뒤에 번호만 중간중간에 번호가 안 바뀌고, 앞에 임의대로 제가 이은 번호와 뒤쪽에서 쫙 들어오겠네요. 33741. 와, 이,
이 마지막 2번호는 제가 3번 19번만 이었습니다. 그래서 20333641이 번호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티켓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티켓을 보여드리고. 자, 세 번째 티켓을 보시죠. 자, 세 번째 티켓도 보면은 제가 자동을 보자. 1번하고 12번, 21번인데 중간중간에 이건 자동이 탁탁탁탁 걸리네요. 그 번호가. 자, 중간중간에 딱 걸리가 있네요. 중간중간에 걸리가 있고. 근데 제가 분명히 4장을 밀었는데 한 장이 여기다 분실된 것 같습니다. 복권이 한 장이 없어질 뿐이네. 복권이 한 장이 그대로 갔었고, 복권이. 그리고 제가 35,000원치 밀면서 반여상의 사장님한테 고맙다고 반자동을 한장 드리고, 제가 이거, 이게 4장이 돼야 되는데, 아, 이게 뭐가 좀 실수가 있었나 봤네. 밀면서. 자,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이 3장으로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서도 번호가 보면은 반자동이 11, 12, 21. 정말로 깝깝하네, 이 번호는. 11, 12, 21, 22번. 이거는 무슨, 이 번호가 이 자동 뽑고 또 이런 자동은 처음 보네. 자, 여러분, 단지 보셨죠? 또잘안 보인다 이라기 옮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번 티켓을 마무리를 하고. 자, 여러분, 제가 자동 밀은 거를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여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 35,000원치를 밀어서 반여상의 사장님한테 자동 5,000원짜리 한 장을 선물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동 두 장, 자동 네 장인지 알고 이 복권 들고 왔는데, 반자동이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 반자동이 사라졌는데, 뭐 어떻게 제가 갖고 오다가 중간에 늘자붙는지, 아니면은 뭐, 한 장을 덜 밀었고 돈만 35,000 주고 왔는지, 5,000원 더 주고 왔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 경과가, 보시러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기억이 매소해. 일단, 주변에 어디 늘자붙는가 싶어가지고, 한장 찾아보고, 로또 복권을 찾아보고, 한장뭐 분실하면 뭐 어디 가서, 서울에 가서 박서방, 김서방 찾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지금 오늘 반자동 밀은 것을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오늘 참 기운이 참 좋은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이 권리가 있는 날이고, 5년 임기 동안에, 뭐, 여야 가지지 말고 합심을 해서 국정 동반자 파트너로서 한번 화합의 길로 한번 가보죠. 지난 10년 동안 너무 화합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전부 다 횡재가 아니고 지금 내가 보니까 저 유럽에 전쟁 치는데 저도 원래 따지면 저 횡재관끼리 전쟁 치고 있는 거라. 그럼 뭐가 잘못돼가지고 전쟁 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어. 세력 확장 때문에 방어한다고 전쟁 치는 건지, 그거 뭐, 참, 빵바구니인데, 세계적인 곡창지대 빵바구니에서 철에 뭐, 싸우고 있으니까, 자, 기름 가지고는 저 중동에서 난리 지지기도만, 그게 또 조용하니까, 저 빵바구니에서 농사 지을 사람들이 총 돌고 저, 전, 저 형제, 동족끼리 전쟁을 취하고 있으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말도 똑같은 언어고 몇십 년 같이 있다가 분리 독립대가 독립국가가 됐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러시아 사람 저거 친구도 많이 있고 친하게 왕래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철수가 종료하고 뭐 영철이도 종료하고 그래 상황이 있는 그런 꼴인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서 상당히 제가 우크라이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정말로 미녀들이 많답니다. 우리 한국의 최고 미녀가 김태희인데 김태희 같은 아줌마들이 경운기 모으고 벼 농사 짓고 지나다가 보면 전부 다 연예인이라고 우크라이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피난 가고 총밭에서 집이 다 부서지고 이래하니까 정말로 마음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고 빨리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자주국방으로서 정말로 자 우리나라 빌딩이 너무 많다 이거. 전기가 안 들어오면 발전소 파괴돼 보면은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그 계단에 30층, 40층 걸어가 갈라 해보세요. 그럼 못 사는 길이라. 마당에 텐트 치고 살아야 돼. 그 현실이 주택하고 아파트 그 차이점이라. 아파트가 지금 살기는 참 좋지만은, 만약에 전기 공급 안 되고 수도 물안 받쳐주면은, 그게 뭐, 드라큘라 승보다도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없기를 좀 썼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내일 그 조합을 해가지고 지금 번호가 계속 은성님께서, 구독자 은성님께서 좋은 번호를 막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분 번호를 좀 조합을 해서 또 여러분이 몇개 보내주면 다시 제가 내일 그 로또를 한두장 밀어가지고 여러분도 공유를 하고 이번 주 토요일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해 봅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